여기 007 제임스 본드, 아니 뭔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인터폴의 한 사고뭉치 요원이 있습니다. 인터폴 요원인 산파는 상부로부터 황천 테크놀로지사로 잠입하여 신의 씨앗이라는 신비의 식물을 조사하라는 비밀 작전을 지시받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죽나요? 여기 또 다른 뭔가 부족해 보이는 한 남자, 황천 테크놀로지의 CEO인 루이스 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화 미션 밀라노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황천 테크놀로지. 인터폴 요원인 산파는 극비 조사를 위해 비밀리에 회사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신의 씨앗을 개발한 피터슨 박사는 CEO인 루이스에게 드디어 완성품을 시연을 합니다. 물만 주면 모래사막에서도 1분 안에 과일이 달리는 엄청난 씨앗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산판과 회사 임원들. 이 분위기는 뭐죠? 갑자기 등장한 악당 스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5명의 악당들. 순식간에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고 박사와 신의 씨앗을 손에 놓고 멋지게 사라지는 악당들.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루이스를 찾아온 인터폴 요원인 산판. 하지만 루이스는 이미 산판의 화려한 전적을 알고 있는 듯한데. 루이스는 동료가 되기 위해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합니다. 목숨을 건 내신이죠. 갑자기 나타난 황수 한 마리. 위험한 순간이 펼쳐지고 산파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산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진마의 상황은 어때요? 상황이 불안해. 不要这么多人都进去了. 참 어이없죠. 루이스를 요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죽은 척 한 것이었는데요. 뭐 어쨌든 루이스는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인터폴의 최첨단 연구소를 방문한 루이스와 일행들. 저것은 3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207가지의 특수기능과 불까지 나간다는 바로 그 유명한 스마트폰인가요? 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화통화. 澳门海关证实铁鹰已经到了。
아이언 호크를 잡기 위해 지금 마카오로 갑니다. 에이몽, 자하, 자신타, 可能有事, 快去看看. 하. 악당 콘돌의 오른팔인 아이언 호크를 잡으려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루이스의 여동생들. 그네들을 구하러 온 아몬. 아이쿠, 아프겠네요. 저래서 범인 잡을 수 있으려나? 제다이가 되어 멋지게 나타난 산파인. 광선검은 제다이가 준 걸까요? 슬쩍 당하는 척하며 아이언 호크의 발에 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산판. 你用迷眼学你的喂喂啊你没事吧 도망가버리는 범인을 쫓아가다 오히려 붙잡혀버리는 루이스. 여기는 범인들의 아지트. 루이스에게 독충을 강제로 먹이는데 루이스는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요? 뜬금없이 차가운 물 속으로 수영을 하며 아름답게 루이스를 향해 다가오는 악당. 루이스에게 반하기라도 한 걸까요? 독충을 꺼집어내기 위해 키스를 하는데 너는 누구야? 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를 구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녀. 신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루이스 일행들.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갑니다. 여기는 신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스노우라 불리는 이들은 박사가 순순히 정보를 넘기지 않자 박사의 머리에서 모든 정보를 강제로 복사해버립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예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거물 악당 콘도르. 그 역시 신의 씨앗과 정보를 노리고 있죠. 다시 신의 씨앗을 찾으려고 분투하고 있는 루이스 일행입니다. 신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는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연구소의 소장이 미혼이고 외롭다는 것을 알고 루이스를 이용해 미남계를 쓰려고 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먹힐까요? 미남계로 출입기를 쉽게 획득한 루이스. 연구소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이곳은 25데시벨만 넘으면 레이저가 나온다는 그 무시무시한 레지던트 이블의 그 통로인가요? 쉽게 지나가나 했더니 역시나 갑자기 등장한 악당 아이언호크. 둘은 죽음의 결투를 벌입니다.
다행히 다시 등장한 그녀 피닉스의 도움으로 루이스는 신의 씨앗을 무사히 인터폴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이스에게로 전송된 영상 문자. 루이스의 엄마가 콘드레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엄마를 구하러 온 삼판과 루이스 일행, 영화는 결말을 향해 갑니다. 엄마를 납치한 콘드레의 비행기에 겨우 올라탄 루이스 일행, 마지막 혈투를 남겨두는데 과연 무술 고단자인 콘드로와 결투에 이기고 엄마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자, 결말입니다. 신의 씨앗과 루이스의 엄마를 납치한 콘드로는 결국은 루이스와 피닉스의 무술 대결에서 지고 얼떨결에 입속으로 삼켜버린 신의 씨앗이 몸속에서 자라나며 콘드로는 죽게 되고 세 개밖에 없는 낙하산으로 나머지를 무사히 구하고 영웅처럼 죽으려고 하던 삼판은 조종석의 탈출 버튼을 눌러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나며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미션 밀라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곧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你们俩，别忘了还有我。哦，我忘了还有一个。